이곳 제일 안쪽 이렇게 고랑에는 시금치를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안 끼었는데 씨앗을 뿌리려면 장갑을 끼면 감각이 없어서 안 돼요.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안 끼고 제가 맨손으로 시금치를 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갛게 코팅을 시켜 놨습니다. 이제 원래 시금치 씨앗대로 하면 이제 약간 회색을 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씨앗을 파는 종묘상에서 이렇게 코팅을 시켜 가지고 씨앗이 눈에 잘 보이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표시해 나도록 이렇게 코팅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화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이게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지나면 슬슬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시금치가 큰 것을 잘 관찰할 수가 있고 싹이 올라오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금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겨울철에 푸른색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금치는 한겨울에 푸른 색채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곳에 케일을 심는데 일반인들이 케일을 심으면 봄에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약을 안 치면 그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정말 힘든데 가을 케일을 심으면 벌레들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몇 번만 이렇게 벌레를 잡아주면 약을 아예 안 쳐도 겨울 케일은 가을에 케일을 심어 놓으면 겨울 내내 요 남해 쪽에서는 케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랑은 시금치를 뿌려서 저희들이 잘 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지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이렇게 뿌려내면 안 되고 이제 흙을 덮을 건데 이제 흙 덮는 두께는 보통 이 씨앗에 이 씨앗만큼만 위에 복토를 이렇게 합니다. 깊이 덮어버리면 흙을 막 이렇게 덮어버리면 씨앗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씨앗만큼 위에 흙이 살짝 덮이도록 그렇게 호미로 제가 서서히 덮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랑에는 정치마 상치를 이렇게 씨를 뿌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랑에는 이제 시금치를 뿌렸고 정치마 상치를 뿌려 보겠습니다. 이 상추는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상추는 가을에 저녁 식사할 때 꼭 저희가 이제 상추에 쌈을 싸 먹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옛말이 참 이렇게 틀리지 않는 것은 이 상치는 노루고기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이제 노루고기는 허가를 내서 잡기도 하는데 시골에 옛날에 고기가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요 상치로 대신했던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상치는 노루고기 이상으로 맛이 있고 우리 입맛에 개미가 있는 그런 상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뜯어서 자, 상치 씨앗은 이렇게 정말 작아요. 작은데 옷을 잘 뿌려야 됩니다. 이게 잘못 뿌리면 씨가 한 군데 막 몰려서 나는 데는 나고 또 씨앗이 없는 데는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뿌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상치도 나중에 덮을 때 아주 조금만 살짝 덮으면 되거든요. 흙을 갖다 많이 덮어버리면 상치 씨가 안 납니다. 썩어버리고 씨앗이 안 올라와요.
장치 씨앗은 이렇게 이 씨앗을 뿌려보면 이 대비를 하고 또 고를 이렇게 북을 쳐서 하기는 어려운데 씨를 뿌리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을 겨울을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고랑에는 이제 적상치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드셔보시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정상치하고 구분은 거의 안 가는데 나중에 싹이 나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뿌려보겠습니다. 또 이게 너무 많이 뿌려도 또 다 못 먹으면 그것도 보기가 좀 그래서 이 씨앗이 양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뿌려도 자, 이번 줄에는 배추를 한번 이렇게 뿌려 보겠습니다. 배추 씨를 뜯어 가지고 이 배추 씨 한 봉지에 요 정도 양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코팅을 시켜 놔서 이제 푸른색을 띱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요것도 배추도 절대 흙을 갖다가 많이 덮으면 안 돼요. 아주 조금씩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유독실에 이렇게 장마처럼 비가 계속 와가지고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심으려고 했는데 심지도 못하고 오늘도 오전에 막 비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오늘 오후에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줄에는 무를 심어 보겠습니다. 무도 개봉해 가지고 무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많은 거거든요. 겨울로 접어들수록 병충해는 거의 없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세균들이 잘 못 사는데 이 코로나만 계속해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수록 또 이제 더 심해질 거라는데 다른 이 세상의 자연 이치는 겨울이 되면 이 균들이 꼼짝을 못하고 벌레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겨울잠을 자는데 감기만 왜 그렇게 하는지 참 큰일입니다. 요 남은 요 저쪽으로는 아직 실을 이렇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9월 초지만 사실 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9월 말 정도 되면 요 남은 것은 이제 준비는 해놨지만 9월 말 정도에 똑같은 실을 좀 뿌려가지고 그 자라는 그 터울을 좀 줘가지고 그렇게 심으려고 절반은 실을 안 뿌리고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 또 준비가 되면 자라는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